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젊은이 다섯이 모여서 아 진짜 우리나라 대표하면은 이렇게 나 몇십 년 동안 진짜 국가대표도 이렇게 오래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참나. 대표 펑크록 밴드죠. 펑크록 밴드. 와, 93년에 결성이 됐으니까 올해 뭐 아우 얼마야? 계산이 안 됩니다. 한 28년 되나요? 네. 자, 오늘 크라이넛 다섯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는 라디오도 지금 다 열어놨습니다. 조영아님, 와 아침부터 말 달려 보나요? 크라이넛 보려고 보라보라 들어왔어요. 왔어요. 벌써부터 흥이 돋는 기분입니다. 1512님, 크라잉넛 밤이 깊었네. 회사 회식 때마다 모두 일어나 떼창합니다. 특히 남자 대리님은 옷걸이로 기타 치는 신용을 하면서 회사 식구 모두 팬이에요. 이야, 진짜 30년을 이렇게 달리는 밴드인데 요새 클럽은 홍대는 분위기가 어때요? 홍대는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고 네. 라이브 클럽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습니까? 네. 거기 이제 라이브 클럽 데이가 있잖아요. 클럽 데이가. 네, 맞습니다. 무슨 금요일인가? 네, 매주. 매주. 아, 매달. 매달 하는데 이제 라이브 클럽 전 클럽이 연대를 해서 네. 티켓을 사면 이 클럽도 갈 수 있고 저 클럽도 갈 수 있고 시간표대로 즐길 수 있는 예, 공연입니다. 그러면 뭐 거기 뭐 네로라는 밴드들이 그냥 클럽마다 이렇게 장사진을 그렇죠. 네, 치고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축제죠, 뭐. 예, 골라 골라 먹는 재미. 골라 네? 보고 듣는 재미가 있죠. 아, 거기 그럼 연합해서 하는 개수는 얼마나 돼요? 클럽 개수가 몇십 개 될 걸? 꽤 되죠. 몇십 개가 뭐야? 네, 그리고 또 라이브 클럽마다 장르가 다 다양해가지고 아, 이 클럽 가면은 이런 밴드를 볼 수 있다, 아. 모던 락을 볼 수 있다, 어쿠스틱을 들을 수 있다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크라잉넛도 물론 그때는 쓰겠죠? 아, 그럼요. 모 네. 클럽에서? 네, 모. 모 클럽에서. 근데 네. 이렇게 매일 가는 데만 가요? 아니면 이렇게 클럽을 돌아가다니에요? 저희는 이제 홍대 클럽 상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네. 이 집도 갔다 저 집도 갔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 사장님들은 그 주인이 그냥 그대로 해요. 그대로 이 집도 있고. 뭐. 거의 대부분 그대로 계십니다. 네. 지켜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킴이들이네. 새로 생긴 데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심지어? 네, 기분이 좋아요. 네. 아, 새로 생기기도 한다고? 네. 와, 거기는 아마 외국 분들한테도 굉장히 알려져서 외국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아요. 네, 홍대에는 정말 세계적인 이 문화가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네. 여기 올 때는 지금 오늘 각 다섯 명이 오는데 각자 다 자기 차로 와요? 아니면 모여서 와요? 오늘은 좀 따로 온 편입니다. 오늘? 네. 예. 자는 예? 아침이라서 자는 데가 다들 예. 달라서요. 오늘도 아침에 아유 그 선생님들 내가 소식을 다 알아요. 아침에 또 어디 누군 여기 가서 퍼져 있고 저기 쟤는 저기가 퍼져 있고 네. 그러니까 맨 이것저것 주스러 다니잖아요. 네. 아침마다 이렇게 아 그런데 참 오늘 크라잉넛 옷다방 김마담 주인공이 됐습니다. 김용준님, 보컬 박윤식님 저랑 동갑인데 늙질 않으시네. 저만 늙어요? 우와, 저도 나이 먹었습니다. 아니 윤식 씨 네. 나이 먹은 티가 어디서 나요? 뭐 흰 털 같은 것도 나고요. 네. 아 새치가. 네, 그리고 흰 털. 눈가 주름도 있고 또. 술 마신 다음 날은 힘듭니다. 그런 데서 나옵니다. 아 거기서 느껴져요? 네 느껴집니다. 저는 옛날에 부르던 오리지널 키로 이렇게 계속 부르기가 힘든 곳들이 많아서 키 조정을 많이 해요. 요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안 해. 아, 아직까지 다행스러워요. 아직까지 아, 네. 멤버들한테 혼날 것 같아요. 혼날 것 같아서. 그런데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이게 소리가 나 윤식 씨는 알 거예요. 그게 키가 반키만 낮아도 느낌이 안 나와요. 아, 아 네. 키만 키마다가 뉘앙스가 있어서. 맞아요. 아, 네. 형
정세기 형님 이번 달부터 한 달 반 동안 주제곡이네요. 야근이요. 매일 들어야겠어. 자 오늘 이게 신곡인데 야근 청해 듣겠습니다. 야근 뭐 야근이다 별들은 신나게 파티를 여는데 왜 나는 잠 못 들고 오늘 밤도 일하냐고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됐습니다. 야! 야근이다! 내 얼굴이라네 그대 꿈속 밤하늘 둘이서 별 보고 싶은데 왜 벌써부터 새들은 지저귀고 있냐고 그거 정말 아, 야 이게 라이브는 다르네. 신은혜님 크라잉너 최고. 이인숙이 오늘 야근 가자. 제일 피곤한 무게인데 야근 가자. 야근 가도 되네. 야근 가자고. 이현선님 이렇게 신나는 야근 어딨냐고요. 안선영님 와 기대했던 대로 일어나 뛰어야겠네. 너무 신나요. 야근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8453님 야근할 때 이 노래 켜놓고 따라 부르며 웃으면 사장님이 집에 가라고 하실 것 같아. 사장님이 야근을. 야, 근데 밴드는 솔직히 매일 야근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허구한 날 야근이지 뭐.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네. 야근인 것 같아요 아침이. 아, 이 시간이.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먼 데서 밤에 공연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막 이제 부산이나 울산 같은 데 이렇게 갔다가 올라올 맞아요. 때면 항상 매니저들이 많이 야근을 많이 하시죠. 네. 맞아요. 네. 밤 꼴딱 새는 건 좀. 그렇죠. 네. 아 근데 저희도 이제 공연을 지난주에 순천에서 했어요. 순천이요? 네. 와 멀리 갔다 오셨네요. 멀어요. 어. 야근이다. 야근이다. 이번에 또 창원이니까 또 야근이에요. 아이고. 야근. 당일로 다녀오시나요? 당일로 가요. 아유 피곤하시겠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런데 크라잉너 전국 투어가 있네. 아 예. 전국 너트 자랑? 전국 너트 자랑입니다. 너트 자랑이 뭐야? 뭐는 이게? 저희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정말 지방 콘서트를 못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우리가 찾아가서 콘서트를 해보자. 모습을 보여주겠다. 네, 그래서 전국 너트 자랑. 자랑을 하겠다. 저희 진짜 반갑게 만나고 싶어서. 6월 23일이면 뭐 다음 주? 다음 주. 네, 금토 서울이고요. 그 다음 주 춘천, 그 다음 주 부산. 아, 그 다음 주가 부산, 그 다음 주가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뭐 정리 좀 해갖고 오세요. 전국 네, 노래자랑처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일주일마다 네, 네. 그냥 그렇게 알면 되네. 아 예. 아아 아.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땡 해주세요. 뭐 야근 야 진짜 얘기가 나왔으니 망정인데 네. 30년 이제 야근을 이렇게 했잖아요. 네.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하여간 이번에 야근 근데 요 전번에 보니까 2002년? 네네. 2년 2002년? 네. 그때 뭐 퀵서비스맨? 아. 야 이건 굉장히 20년 전이면은요. 네. 이거 굉장히 그때 뭐 시작도 안 했을 이렇게 활성화 안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또 요즘 같은 세상이 올 거 상상도 안 했잖아요. 예. 네. 근데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 노래는 상혁이가 만든 곡이고요. 이게 군대 가기 전에 4집에 수록된 곡인데 가사가 재밌어요, 그렇죠? 아니 아니 그, 네. 이거 조금만 들어보면 안 될까요? 지금 일단 조금만 들어보지요, 뭐. 네. 잠깐만. 아니 요새는 이거 퀵서비스맨 뭐 워낙 많이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저기 상희 씨. 네.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그때 아마 퀵서비스맨이란 게 생겨날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퀵서비스라는 거를 되게 신기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해서 만들었는데 네. 퀵서비스맨 세상이 됐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근데 그 이게 가사를 잘 들어보면요. 예. 이제 퀵서비스는 굉장히 빠른 집배송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가사에 이제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사랑은 그렇게 빠르면 안 된다. 빠른 사랑보다는 이제 천천히 진행되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 그런 뜻이에요. 네. 예약 배송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 가사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혹시 사랑도 배달이 되냐고. 배달 됩니까? 네, 지금 여기 나와요. 전화로 걸어요. 아까 나왔어. 아, 나왔구나. 저희가 이제 통화를 여보세요. 따르릉 거기 퀵서비스죠? 네, 퀵서비스입니다. 잃어버린 제 사랑도 배달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예. 아싸. 야, 대단하다, 대단해. 자. 9964님 와 이거 보라 안 봤으면 라이브인 줄 몰랐을 거예요. 역시 크라잉너 여기가 홍대죠? 아 예 홍대랑 가깝습니다. 네. 목동입니다. 네. 목동이 뭐 홍대 되는데 뭐 시간 안 걸립니다. 네. 와 자 하은지님 와 이런 노래도 있었구나. 역시 저는 듣는 노래만 들었나 봐요. 오늘은 크라잉너님들의 노래들을 전체 듣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좋은 노래 많습니다. 아, 진짜 대단한 밴드죠. 자 라이브 하나 더 청해 듣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달려볼까요? 달려야죠. 말 달려요? 달려야죠. 아침창 여러분 신나게 네. 아침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저희 크라잉너 아침부터 야근다 닥쳐. 달립시다 락앤롤. Come on!
감사합니다. 아유, 옛날에. 할머니 집에 가서 애들 막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놀고 그러면은 어른들이 야 좀 앉아 있어라 뭐 고른 들린다 막 그랬잖아요. 복달 안 한다 막 이러고. 아니 아우 진짜 고른 들리네 아침. 실제로 저희 예전에 외할머니께서 그 이렇게 집에 올 때 네. 저희 쌍둥이가 신발 벗기 전까지 신발장에서까지만 예쁘다고 야 이제 집에 가라 집에 어쩌다 집안을 완전히 아니 애들은 기가 더 뻗치잖아요. 더 뻗칠 테니 뭐 아이고 정진유님 지금 일하다가요 머리 흔들흔들 하고 있다가 손님이랑 눈 마주쳤어요. 김정윤님 아침부터 에너지 뿜뿜이라 심장을 열어보세요. 상쾌한 바람이 불어요. 오늘도 그대 아침을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김창환의 아침창. 네, 아름다운 여친 김창환입니다. 오늘 꽃다방 김마당 크라잉 넛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 지금 로고 잔나비 맞습니다. 아, 네. 좋다. 좋아 좋아. 아, 맞죠. 아 진짜 신발장까지만 이쁘다는 예 상역 상면 예 대단합니다. 야 진짜 왜 상면 씨? 네. 할머니 건강하세요? 네네네 건강합니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요즘에도 자주 뵈세요? 찾아? 그 자주 뵈야 되는데 한번 놀러 가요. 네. 홍경현님 2003년생 아들이 학교 축제에 오신 크라잉넛 팬이 됐어요 완전히. 와. 박선희님 아침부터 속이 다 시원하네 신납니다. 멈문멈문님 멈문멈문멈문님이 멈문멈문미님 네. 28년 동안 마르지 않는 이 에너지. 이현영님 방송국 사는데 일렬 관람 너무 부럽다. 하은지님 아까도 주셨는데 저 진짜 오늘 할 일 엄청 많은데 크라잉넛 오빠들 때문에 집중이 하나도 안 돼요. 강혜미님 지금이 정녕 아침이란 말입니까? 이 높은 텐션 어떻게 아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 빵빵 받고 있습니다. 참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아침잠깐 적도 진짜 저는 일렬에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크라잉넛 뭐 하냐 그러면요 굉장히 부지런들해요. 뭐 연습하고 있다고 하고 뭐 하고 있다고 하고 공연하고 있어요. 가는 중입니다. 맨날 그렇잖아요. 맨날 노는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정말 기뻐서 즐겁게 하는 일이니까 네. 지치지 않고 또 갈수록 그 빛이 더 찬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크라잉넛 전국 투어가 있습니다. 전국 너트 자랑인데 요즘에 가면 지방 가면 이렇게 공연 전에 이렇게 거리에다 이렇게 뭐죠 배너 같은 거 이렇게 네. 현수막 현수막 같은 거 걸어놓잖아요. 네네. 거기에 그러면 너트 자랑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 일단 걸어 네.
놔야죠 이제. 그렇게 걸어야죠. 예. 6월 23, 24 서울은 홍대에서 이틀간 하고 네. 23, 24 부산에선 7월 1일. 네. 그 다음이 춘천입니다. 네. 예. 네. 많이 와주세요. 그 다음 주 7월 15, 16은 또 저랑 또 볼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울산에서 아, 볼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나. 아. 근데 일본 투어 얼마 전에 다녀왔다면서요? 네, 지난 4월에 4개 도시를 다녀왔어요. 아. 도쿄, 교토, 나고야, 오사카. 어디 어디? 4개 도시. 거기 그 4개 도시 이렇게 다니면 거기도 이렇게 지방 그 도시마다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네, 다, 네, 다 많이 다르죠. 네, 특히 요새 도쿄를 갔는데 한류 그 인기가 도쿄가 네, 어마어마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체험을 해요? 그 거기가 신오쿠보였나? 거기가 한국 한인타운인데요. 거기에 요새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현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3년 전에 갔을 때 저희가 공연하는 클럽 앞에 이렇게 호떡집에 줄이 엄청 길었었는데 네. 올해도 갔었는데 또 호떡집에 똑같이 줄이 서 있더라고요. 3년 네. 지났는데. 3년 동안 서 있었다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쩐지 머리가 막 백발이 됐나. 아 그래요? 그런데 또 이거 끝나면 여기 7월 공연 끝나면 또 뉴욕 가신다고? 네. 뉴욕의 링컨 센터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작년에 잔나비가 갔다 왔고 올해는 저희랑 세이수미가 같이. 아 세이수미랑? 네네. 네. 오. 이야 지금 뭐 너무 바쁘네. 보니까 5773이 아침장 들으면서 일이 반가운 분들 나오시니 기분이 너무 좋네요. 크라잉넛 하면 신촌 독수리 호프집과 홍대 MB클럽 생각나는 추억 돋는 그룹이에요. 우와, 같이 젊게 늙어갑시다. 건강들 챙기세요. MB 전 의제님 매일 노는 것처럼 일하는 크라잉넛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또 놀아볼까요? 나 달려야지. 달려, 뭐 달려요? 아까 말 달렸는데. 이제는 룩셈부르크로 떠나보겠습니다. 오, 해외로,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가자. 룩셈부르크에서 야근을 하면. 아니, 아니다. 아니, 그건 찬혁 씨는 계속 하는 말이 계속 썰렁해, 그죠? 거의 평생 도움. 그래도 도움 될 때가 있어요? 묵묵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 한번 걸려요. 이게. 자, 룩셈부르크.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룩룩룩. 룩룩룩. 룩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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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찾아보자 다 같이 불러보자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서기서로 전하는 사우리 이거 사람이 너무 마차이다 월드컵이여 베브라질 전쟁을 많이 하는 아메리카 룩셈부르크 세계 여행 피부 색깔 마른 고기 들려
Let's go. 아, 저희가 첫 곡으로 야근을 했는데요. 또 오늘 밤 혹시라도 야근을 하게 되시는 분들께 응원하는 의미에서 밤이 깊었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었네. 방하며 춤을 추는 불빛들 이 밤에 취해 흥분 뛰고 있네요. 벌써 새벽인데 아직도 혼자네요. 이 기분이 나쁘지는 않네요. 항상 당신 곁에 당체 일을 하려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 자, 밤이 깊었네까지. 최수정님, 신기하게도 아침인데도 밤 같은 느낌은 뭐예요? 너무 좋네. 이미경이, 요즘 기운도 없고 속상했는데 크라잉 노래 듣고 텐션업 치료가 되었습니다. 김민선님, 역시 신나네요. 사무실에서 다리만 흔들고 있어요. 김미경님, 11시까지 알바 가야 되는데 차 세워놓고 보라로 듣고 있어요.
와, 8264님. 와, 20여 년 전 나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크라잉너 최고입니다. 강현숙님.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는데 완전 감성 자극하네요.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라이브도 진짜 잘하신다. 진짜 잘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 점점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그런데 윤식 씨. 네. 아니 낮출 건 낮춰. 근데 그렇게 고집세 꽤 아니고 키 목 터질 것 같아. 아, 아 저 뭐 어? 오늘은 방송국이지만 네. 저희 콘서트장에 오면은 뭐 네. 이거보다 훨씬 더 아 그렇죠. 생생한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어. 4D로 4D. 야. 최정민님 지금 거래처 가는 길인데요 잠시 차 세우고 같이 즐기고 있어요 아주 나이스, 나이스. 1997님 아침창과 크라잉넛의 조합 진짜 미쳤네 저는 감동의 크라잉입니다 이게 아침 라이브 맞냐고요 고윤동님 진짜 시원한 수박 썰어다 드리고 싶네 아, 침 고인다 노래 너무 잘 보고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명숙님 저기 드러머님 땀 닦아주고 싶다 다들 너무 여쭤 술땀 와 이게 진짜 땀도 진짜 여기 다 안 좋아요 안 좋아. 예. 어. 야 대단합니다. 좋다. 자 이렇게 꾸준히 활동하는 게 본인들의 의지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자체가 행운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이렇게 네.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또 크고 작은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그렇죠. 뭐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코로나 때 막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 막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관객들 앞에서 네. 쓸 수 있어서 맞아요. 굉장히 아, 행복해요. 아, 지금 생각하니까 유지 씨, 네. 그때 한 3년 목 좀 이제 쉬었잖아. 아, 야, 그때 지금... 계속했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될 걸. 야, 맞네. 그럴 수도 있지. 잠시 쉬어 가라고 또. 근데 그 사이에 저기 크라잉넛도 후배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네 많이 생겼죠 요새 네 잘하는 팀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팀들 어. 네. 요새 뮤지션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 후배 뮤지션들 네 아 뭐 홍대 그러면 인사는 잘해요? 클럽에서 어, 뭐 그냥 클럽에서 마주치면은 뭐 어. 인사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그래요 예. 뭐 그 정도? 네네 오. 야 진짜 선배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럴 것 같아요 진짜 후배들을 아, 만나면 예. 어. 크라잉넛 음악 듣고 잘했어요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 반갑더라고요 아 그러다가 네. 레전드 되는 거예요 아 좋으시겠어요 진짜 아직 그냥 뭐 동료 같고 친구 같고 그래요 예. 어. 라이브 클럽에서 보면 진짜 근데 경록씨가 후배한테들도 배운다 그랬는데 네네. 사실 정신 번쩍 들게 하는 후배들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진짜로 맞아요. 좋은 자극을 받고 공연 네. 보면 배울 점이 꼭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839님 20년 전 홍대 배회하다가 우연하게 형님들과 합석해서 맥주 한잔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8살 아들 있어요. 와 20년 전. 이야. 네 아들과 저 둘 다 지금 크라잉넛 팬입니다. 아 공연 놀러 오세요. 네, 네. 크라잉넛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진짜. 머리 흔들리는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네. 지금 몇 시예요 도대체? 10시, 11시 가까이 됐네. 김지영님, 저 갑자기 눈물 나요. 오직 한 길만 20년 한다는 게 어디 쉬운 건가요? 밴드 문화가 한국에서 흥하기까지 진짜 우여곡절 많았을 텐데 그 자리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크라잉넛 더 흥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인수 씨는 아, 네. 오늘 한 마디도 안 했네. 아, 제가 아침에 너무 약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경루 씨. 네. 자, 너트자 전국 너트자랑 공연 잘 마치시고 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마디 좀 덧붙이고 싶은데 저희 크라잉넛도 들어보니까 네. 네. 적재나 잔나비처럼 아침창에 BGM을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우와 좋다. 우와 정신 없는 걸로. 네. 뭐 아침부터 그냥 신나게 한번 달려보는 걸로 BGM. 절대로 어쩌라고. 괜찮은 거죠 이렇게. 아 좋아요. 아유 참. 아 신난다. 아 제발. 그러면 곧 만들어다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아, 오늘 끝곡은 네. 명동 콜링으로 아,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꽃다방 김만당 크라잉넛
시간이었습니다.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